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는 지식만 속속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예술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안네 프랑크, 안네의 일기로 유명한 안네 프랑크의 집, 안네 프랑크의 방을 한번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토파보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토파보다는 뭐 자세하게 살펴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이제 안네 프랑크, 지금 이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 지금 이 버추얼 투어, 이제 가상현실 투어를 떠나볼 텐데, 그 전에 안네 프랑크가 어떠한 인물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워낙 유명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좀 자세히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나무 위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와, 보면 타임즈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분 아주 지금 젊은 사진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래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사망은 참 진짜 얼마나 열받습니까? 나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네, 학살당하셨죠. 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안네 프랑크가 이제 그 은신을 할때 은신처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위장해 놓은 이런 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은신처 생활 비밀문 복원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생애 1929년에 태어나셨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부유한 유대인 사업가 자식으로 두 번째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나치 치하에서 독일의 유대인 박해가 심해지자 1933년 프랑크 가족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하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자랐고 이제 점점 나치 독일이 이제 네덜란드로 오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은신처에서 그렇죠 살게 되는데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피해서 인종 학살이죠. 그래서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암스테르담의 은신처에서 또 다른 유대인 가족인 판단 가족과 유대인 치과 의사 알베르트 뒤셀과 함께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무려 2년이네요. 그래서 안네 일기는 안네가 13세 때, 13살 때, 아이고, 한창 사춘기 때죠. 생일 선물로 일기장을 받은 1942년부터 은신처가 게슈타포한테 발각돼서 수용소로 전원 압송된 1944년 8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쓰였다고 하고요. 예.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다독가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안내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14살 때 읽은 책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두 도시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요. 언어 점수는 늘 만점이었다고 하니까 문장을 잘 쓰고, 그렇죠? 유려한 문장. 단아한 문장 이런 걸 썼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내 본인이 독서나 글쓰기를 좋아해서 내성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은신처에 가기 전에는 학교에 다닐 때 인기가 많아서 늘 친구들한테 둘러싸여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내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한 남자애들을 추종자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 뭐 성에 대한 어떤 것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다는 측면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안내 일기장 보면은 뭐 19금적인 내용도 조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이가 가장 안 좋았던 건 어머니하고의 충돌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건 상상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적기도 했다고 하네요. 우삭 재판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이제 딸이 걱정되니까 자꾸 이렇게 단속하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안내는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충돌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 끔찍한 이 홀로코스트 현장입니다. 그렇죠? 베르겐 벨지엔 수용소에 여기서 이런 데에서 이렇게
안내도 학대 당하다가, 그쵸? 그렇게 나중에, 그쵸? 숨지게 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안네 프랑크가 유일하게 나와 있는, 지금 남아있는 실제 영상이 발견됐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꼭 들어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안네 프랑크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결혼식 안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것을 지금 빼꼼 얼굴을 내밀고서, 신랑 신부를 바라보는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 연구에서 암스테르담의 배식권 암거래를 단속하던 나치 방첩대가 건물을 수색하던 중에 우연히 안내 은신처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16짤짜리가 뭘 안다고 데려가 가지고 그쵸? 진짜 나치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나쁜 놈 내가 진짜 욕을 해주고 싶은데 진짜 아휴. 유튜브에서 욕을 할 수도 없고 또 진짜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제가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안내 일기를 직접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가슴 아픈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글쓴 사람의 주인공이 이렇게 순수하고 그런데 잡혀가서 이제 학살당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알고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내내 가슴이 아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20세기의 고전의 하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걸작입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안네 프랑크가 은신을 했던 집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구글 아트앤컬처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숨어 있던 곳을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안내의 집이라고 합니다. 안내의 방입니다, 여러분. 1942년부터 44년까지 숨어 있었던 왜안 나와? 나옵니다. 그쵸, 여러분? 여기가 안내 방인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되게 작습니다. 그쵸? 작아요. 여러분, 이렇게 뒤로 가보면요. 아무래도 은신처니까, 은신처이고 또, 여러분,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 화장실인 것 같고, 여기는. 근데 옛날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쵸? 안내 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집으로 가면 또 여러분 작습니다. 네덜란드는 아기자기하고 작죠. 여기 키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는 옛날에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깨끗하진 않았겠죠. 이거 새로 다 단장해서 이런 건데. 그다음에 여기는 또 무슨 방이 있고요. 여기는 거실 같은 방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밝지만. 사람이 있다는 걸 들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커튼을 쳐놓고 그랬었겠죠, 여러분. 그죠? 이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저기도 방이 있네요. 저쪽은 아마 뭐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족 다른 사람들, 그게 있었던 방이었겠죠. 지금 다른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나 봐요. 그렇죠? 진짜 살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부모님의 방일 겁니다. 부모님의 방이고요. 여기에 옛날에 벽난로가 있었겠죠. 여기는 진짜 지금 막아놨지만 여러분 네덜란드는요 유럽에서도 깨끗하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는 아마 다른 가족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살았던 방이겠고요. 그렇죠? 양접실.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칸막이처럼 돼 있군요. 야, 진짜 이런 곳에서 숨어 살았다니. 야, 여기 사는 사람은 진짜 역사적인 현장에서 사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거 아니었을까요? 여기가 안내 방입니다. 여기 그 기념한 뭐가 있나? 진짜 좁네요, 그죠? 여러분, 이런 데서, 그쵸? 숨어 살고 막 그랬을 거 생각하면, 그쵸? 여기 무슨 붙박이 장 같은 게 있는데요, 그쵸?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을까? 잘 모르겠네, 그건.
와, 참. 그래서 안네 프랭크 하우스가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다 지금 쭉 봤었죠? 여기는 디너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리빙룸, 거실 아까 전에 봤었죠? 그리고 여기가 그거 키친? 이거는 페어런츠 베드룸 이런 것도 다 여기가 시스터스 베드룸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시스터스 베드룸 안내스룸 그쵸 여기가 안내룸이에요 그쵸 안내방 야 그래서 2년간 여기서 숨어 살았고 그쵸 아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 안내의 방을 지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좁은 곳에서 2년간 숨어서 살면서 문학 소녀의 꿈을 키우고 자기가 이제 나치가 물러나면 무엇을 하고 하는 그런 꿈을 많이 꿨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불행이 발각돼서 그래서 야, 이런 여러분 여기 이런 복도 계단으로 나치의 이발그 군화 소리가 이렇게 들렸을 거 아닙니까? 올라올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쵸?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좁아서 어디 뭐 숨을 수도 없고 뛰어내릴 수도 없죠. 아, 참, 예,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슴 아픈 현장, 어떻게 보면, 그쵸? 예, 그걸 둘러봤고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전쟁은 진짜 전쟁이나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예, 진짜. 항상 평화롭게 사람이 서로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예,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의 예술 톱어보기 시간을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